안녕하십니까. 지금 이 시간에 불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,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 초격입니다. 요즘 불자님들 마음들 많이 편치 않으시겠습니다. 저 역시도 요즘 불자님들 이렇게 많이 뵙질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아쉬움도 또좀 지난 후에 만나게 되면 더욱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만남이 될 것입니다. 스님들께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고 이것이 빨리 소멸될 수 있게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자님들 오시지 않으셔도 정말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. 마음속에 새기시고,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부분 때문에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. 그 교훈은 진공묘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이 허공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이 아니고, 요번 사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 중에도 너무나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. 그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한 그것 역시도 고맙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. 또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섭취하고 또 제일 많이 내 몸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 공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공기는 누구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? 내가 만들고 내가 전략하고 또한 오염시키지 않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에게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인 만큼 우리는 좀더 절제하고 또한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공묘유라는 그 절대적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기에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나에게 배울 점, 또 상대방을 이해해 줄수 있는 넓은 배려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. 내 가정만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게끔 매일 쓸고 닦고 한들 내집 밖에 금방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오염 정도는 내 가정도 순식간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. 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한발 나가서 내집 밖에 있는 내 주변을 좀더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확산돼서 사회가 맑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청정해지고 또한 세계가 하나의 꽃이 될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. 내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그 일심이 청정이고 또한 그 일심이 청정이 내 사회가 청정되고 그 역시 다심청정이다. 그 다심의 청정이 더욱 나아가서는 국토청정이요, 더 나아가서는 법계가 청정하다.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내한 마음이 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 불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크게 인식하시고. 고마움과 감사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우리 다시 만날 그 스님들과 만날 때 정말 반갑고 즐겁고 손잡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불자님들 또 언제 또뵐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